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라는 변수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가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하락한 2075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2060선이 붕괴됐던 데 비하면 상당폭 낙폭을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상승 반전 535선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어제 쉬고 돌아온 일본 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상승 반전하지 못한 움직임, 중국 상위종합지수도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신화센터입니다. 장중 2060포인트를 내줬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07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하락한 20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약 고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대형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과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장중 206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의 반발 매수세가 높아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207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0.2% 약 고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6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900억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각 1,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시 상승세 보여주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르면서 5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출발은 535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36포인트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이후로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3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1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이 위태로운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환율은 95전 상승한 11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25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안전전선선입비가 강해지면서 1129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반납한 채 시초가 부근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쉬어가는 가운데 업종 지수로 봐도 단연 증권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증권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2%, 우리투자증권이 3%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대거 신고가를 쓰며 마감했던 석유화학주가 오늘장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장에서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52주 신고가 쓰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4%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유화가 3%, 호남석유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3인방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에는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DRAM 가격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아토가 3%, DMS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가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구제역 관련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구제역이 주도되면서 대체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산주하고 수입 및 유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와 에이트넘 인베스트 대국이 모두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수산주인 CJ슈푸드, 신라 SG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만도, 저희가 1부 시간에 먼저 상담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만도를 사신 가격이랑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6910님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단기로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목표가가 알고 싶다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실 현대 기아차 관련주들이 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만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역시 글로벌 업체와의 그런 제휴를 통해 갖고 다국적인 그러한 그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강한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두의 주가는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사상 최대의 그런 주가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전고점 부분 15만 6천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자동차 업종이 상승할 때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구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큰 상승보다는 한 15만 원대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셔갖고 전고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도가 어제 오늘 5% 가까이 급등.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을 볼 텐데요. 한국전력을 3만 원에 70% 가지고 계시다는 분 계십니다. 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데요. 대응 전략이 알고 싶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084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3만 원에 70%를 한꺼번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좀 몇 번에 나눠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그 우량 기업인 점은 충분히 그 감안이 됩니다. 하지만은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적으로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 그래도 주가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요금 인상에 대한 지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물가 상승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요금 인상은 계속 쪽으로 적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그 2010년도도 이 전기가스 업종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폭의 개선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힘이 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크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큰 폭의 그런 손절보다는 한 2만 6천 원 선까지 조금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일부를 좀 손절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해갖고 만약에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박스권 장세를 염두를 해주시고 2만 8천 원과 그다음에 이제 3만 원 사이에 이런 박스권 장세로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이런 박스권 장세 하단에서는 조금은 그 매수를 그리고 상단에서는 매도를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부 차익 일부의 그런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스권 대응 전략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 한국전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락앤락을 볼 텐데요. 하나이 67님께서 락앤락을 36,56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주가가 여기에서 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던데요. 라고 예,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동양종금증권에서는 중국이 이제 긴축으로 방향을 좀 틀지라도 중국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락앤락 목표 주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떻게 예, 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 락앤락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그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중국 관련된 그런 테마가 조금은 약해진 점에 따라갖고 이 기업의 주가도 좀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레포트에 나왔듯이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소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더 그 에너지를 비축하는 걸로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중국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은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축의 얘기가 나와도 오히려 더 그런 경제 상황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4만 원대까지도 그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상당히 뭐 값비싼 그런 물건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중저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소비의 그런 영향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다는 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로 봤을 때 락앤락 목표가 4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제 보험주들 일제히 올랐었죠. 생보주들도 함께 오르면서 삼성생명도 어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오늘은 1.3% 밀립니다. 삼성생명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5778님께서 삼성생명을 10만 8천 원에 10% 6개월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기다리셔서 이제 매수한 부분까지 가격은 올라온 상태고요. 어떻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삼성생명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공모가를 회복했다가 오늘 또 밀리거든요. 예, 삼성생명 예. 같은 경우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제 보험주의 그 상승과 함께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보험주의 특성상 지금 시점 물론 이제 매수 국가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금통위의 그 금리 결정에 따라서 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은 11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1만 원 이상부터는 차익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 매물에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1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예,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었고요. 자, 이번에 대우증권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을 사고 싶으시다고 540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증권주 오늘 강하죠. 대우증권이 2% 이상 급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주 중에서도 대우증권을 보고 계신 건데 어떻게 좀 매수 시점이 온 겁니까? 예, 지금 뭐 지금 시점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코스피의 오늘 좀 하락을 하지만은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그 경기 과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피의 과열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의 그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주식 시장이 과열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에 횟수가 많아지면은 이런 대우증권 같은 리테일이 강한 그 증권사는 수익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대우증권은 지금 레버카운트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뭐 삼성증권이 레버카운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대우증권도 그런 그 네임 밸류를 따라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도 레버카운트 시장에서는 대우증권도 큰 한 획을 그 곳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아주 작은 그 박스권 형성을 이루고 있지만은 충분히 이러한 박스권 형성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퍼카는 한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2% 오르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넣지는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증권주는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테크인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5398님께서 삼성테크인 10만 1,5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신견연구님. 예. 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그 중장기적으로 사업성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업성이 바로 그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에 따라 갖고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 박스권도 어느 정도는 좀 하회를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충분히 이 박스권 이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손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신 다음에 10만원 선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10만원이 강한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재차 상승도 그런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그런 테마라든가 미래 산업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을 때 큰 수익을 조금만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템포 쉬어서 가죠. 스카이라는 닉네임으로, 스카이가 아니었군요. 아이디가 KSY입니다. 이니셜인 것 같은데요. KSY라는 아이디로 LG 이노텍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LG 이노텍 봐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13만 2,500원이시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십니다. 10%. 4619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LG 이노텍을 13만원 선에 사셨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기다려보면 오를 수 있을까요?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러한 그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악화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정도 흘렀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에너지는 충분히 비축이 돼 있다고 지금 판단이 돼 있고 2011년도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업체들의 향상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LG 이노텍의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가 있고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지면 강한 지지 라인을 또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준다면은 충분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2011년도 이 업황의 개선에 따라 갖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황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한 상반기까지의 한 상반기 정도까지 투자를 하셔 갖고 지금 가격보다도 조금 더 많은 한 16만 원 선까지 충분히 바라보면서 한 15%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 그 선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계셔도 되겠네요. LG 이노텍이었고요. 이번에 현대건설 봐드릴 텐데 증시전략센터 전문가들의 종목 수익률에도 굉장히 많은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을 72,4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247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단기 또는 중기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 81,900원이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수익 실현을 하셔갖고 이렇게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익 실현하셔갖고 안정된 투자처로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대건설을 그 건설주의 매력을 느끼셔갖고 좀 투자를 하셨다면은 현대건설을 매도하신 그 금액을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그 대림산업 같은 약간은 해외 그 진출이 좀 많은 그런 수주량이 많은 기업들로서 조금은 옮기시는 게 2011년도 건설주 중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조금은 더욱더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 30%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오른 다면은 10%씩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하락입니다. 어제보다 7포인트 내린 207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해서 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이상을 팔았었거든요. 지금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00계약을 사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1,5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인 점, 예,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줄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겠죠.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박권이고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보다 0.6포인트 오른 534선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계속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이 분량을 받아내면서 3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물가관리기구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등이 참여한 가격 불안 품목 감시 대응 대책반이 내달 설 이전까지 직권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 규모로
규모로 품목수는 물론 조사 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관련 품목과 서비스의 조사를 집중하면서 순차적이고 연쇄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국민 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가피할 경우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우리 당은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듯 정부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오늘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국내 기업의 외국 주요 기업 인수 합병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원화자산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국경위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쟁력 있는 해외 유수기업과 에너지 자원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국부펀드의 기능 확대를 위해 KIC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해외 기업 및 자산에 대한 인수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험을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전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서울 등 전국의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6,500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81%에 달했습니다. 공급이 많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비율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1월은 이사 수요가 거의 없어 매매는 물론 전세 시장도 보통 안정 상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13일 발표하는 물가 대책에 전세 대책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봤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추천 종목 덕분에 자주 수익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던 6029님 그리고 OCI 문의를 하셨죠. 2079님께 예, 응원의 문자를 주셨는데요.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서울경제TV에서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senplus.centv.co.kr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